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기승이라고 합니다. 사창동에서 왔습니다. 네, 사창동에서 오신 네, 임기승 씨. 자, 오늘 식구분들이 많이 또 멤버가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여성분이. 아,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님이시고요. 네, 팀장님네. 그리고 막내. 네, 막내. 막내 분은 이제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네. 네, 저번에 냉정한 채점 줘가지고 너무 냉정해요. 네, 충격 받았어요. 네, 그렇죠? 같은 편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의 그녀. 사모님. 오, 사모님이라고 그래야 돼. 사모님. 오, 마드모아젤 사모님. 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우와, 멋져요. 네. 아. 난 진짜 러시아 소식을 좀 듣고 싶었어요. 러시아가 땅도 넓고 멋있지 않나? 더 볼 것도 많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에 같이 왔어요. 나오시면 좋은데. 글쎄 말해요. 안 나오신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러시아 분들이 미모 대 얼굴 대 다 되잖아. 성격 좋아. 응, 다 되잖아. 응. 자, 오늘은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오늘 그 우리 네티즌 분들이 벼르고 있어요. 냉정한 채점하겠다고, 네, 삑사리 안 봐준다고, 네, 얘기하시니까 오늘 잘 불러야 돼요. 네. 전쟁입니다. 네, 근데 해필이면 조금 전에 이 노래를 어떤 분이 통과를 하고 부르고 갔어요. 90점 맞고 갔어요. 딴 가면 안 돼요. 아, 안 늦었어요? 때는 벌써. 네,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할 수 없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리에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낙엽처럼 쌓이고 차가운 바람만이 나의 곁을 스치면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옷깃을 세워 걸으면
웃음 치려 하여도 떠나가던 그대의 모습 보일 것 같아 다시 돌아보며 눈물 흘려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린 후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언니가 더 흥분하세요. 아, 네. 자,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불렀다. 잘 불렀어요? 네. 100점? 네. 자, 오늘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불러주는 것 같다고. 앞으로 도전자가 아니고 초대 가수로 모셔야 될 것 같다고. 오. 85점, 85점, 네, 통과 잘 들었어요. 이렇게. 네, 오늘 통과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했어요? 네. 왜요? 겁주셔가지고. 겁주셔가지고. 네. 네. 삑사리 안 봐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계속. 네. 네.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를 떠나서 무대에 나오면 정말 조심스럽게 불러야 돼요. 네. 야, 오늘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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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네. 통과했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네.